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HTML하고 그리고 CSS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 할 것들은 뭐냐니까 Git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할 거예요. Git이라고 하는 것은 Git이 뭐냐? 이게 직접 보면서 이제 진행할 텐데 이거는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래밍이죠. 코딩. 코딩 하는 과정을 코딩의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기장 적듯이. 자, 프로그램의 일기장. 라는 키스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좀 동적인 웹을 위해서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수업은 이 화면은 구글 닥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웹페이지예요. 이것도 지금 웹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이 있고 선택 가능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하죠. 또 화면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동작들도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도 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웹페이지인데 이런 웹페이지는 HTML과 CSS만 가지고는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건데 이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겁니다.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다이나믹하게 그죠? 뭔가를 누르면 이렇게 쫙뭐 드롭다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무슨 버튼을 눌러서 뭔가 이렇게 막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가 다이나믹하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것을 이제 스테이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페이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대로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 이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이나믹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페이지. 움직인다고 해서 뭐 애니메이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와 피드백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렇게 뭔가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탁 반응을 하잖아요. 페이지가 그죠? 내가 뭐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막 움직 마치 페이지가 나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탁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그에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타입스크립트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하루 만에 끝나지가 않아요. 되게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코딩을 했었죠. 앵귤러도 했었고, 앵귤러란다. 앱 인벤트도 봤었고, 스크래치도 하고 있었는데, 코딩은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공동작업. 여러 명이 공동작업할 때 서로 간에 대화를 해가면서 손발을 잘 맞춰야겠죠. 그죠? 그럴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이 Git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Git이라고 하는 건데, 이 Git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프로그램을 좀 설치해야 돼요. 설치되는 것이 첫 번째가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노드 JSORG. 주소가 있죠. 노드 JSORG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그죠? 맥킨토시나, 맥이나, 윈도우나, 리눅스에 맞춰가지고 다 64비트죠, 그죠? 64비트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게 준비물에서 Node.js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Node.js.org이죠. 주소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이블랙이에요. 그리고
설치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렇죠? Node.js라는 페이지 ORG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는 맥이에요. 그러니까 맥이 떴는데 여러분들이 윈도우로 쓰고 있으면 아마 윈도우가 뜰 겁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식은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에 맞는 것, 그렇죠? 맞는 것을 64비트 해가지고 압축 풀고 인스톨 하면 됩니다. 인스톨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열고 여기다가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식은 확인은 그 노드 버전을 살펴보는 거죠. 버전이 얼마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저는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8.4.0 됩니다. 그리고 npm이라는 것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npm이 뭐 하는 건지는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npm도 같이 이제 노드를 설치하면 같이 쓰셔야 됩니다. 현재 5.3.0이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노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TypeScript라는 것을 설치하십시오. TypeScript는 TypeScript lang org입니다. 수 다시 보면은 여기죠. TypeScript lang org 그죠? LANG ORG 그죠? 아니면 그냥 구글에서 TypeScript 한글로 TypeScript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근데 적당하게 다운 받는 것이 뜨지 않네요. 영어로 쓰십시오. TypeScript 뜨죠? 이 페이지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데 이거는 좀 전과 좀 다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npm 노드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노드를 설치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npm install g typescript 됐어? 이렇게 npm install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눅스 공부를 하고 있죠. 리눅스 공부하고 있을 때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이 컴퓨터 어디서든 쓸 수 있게끔 글로벌하게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TypeScript 설치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키보드가 잘 안 먹히고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설치해야 될 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 TypeScript 설치했고 이어서 설치할 만한 게 Angular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Angular 이렇게 생겼습니다. One Framework Mobile and Desktop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당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긴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빼놓으세요. 이거는 두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냐 하냐니까 Git을 설치할 거예요. Git인데 Git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기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Git인데 그래서 여기 Git을 먼저 가입을 하세요. 온라인상으로 지금 선생님은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로그와 사인아웃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유저네임과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고 가입해라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죠? 그래서 Git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적어 놓을까요? 두 번째는 Git에 가입. Git의 주소가 github.com입니다. github.com. 자. 우리 해야 될 걸 적어볼게요. TypeScript 설치 Node.js도 설치입니다. Git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입이에요. 가입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니까
Git 데스크탑,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이번에는 가입이 아니고 설치예요.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은 뭐냐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desktop.github.com 되죠,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요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게 여기에 desktop.github.com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macOS로 뜨는데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다르긴 윈도우는 윈도우가 있고 그리고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업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데스크탑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데스크탑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잠시 기다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GitHub예요.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Git에서 작업할 것들을 이 GitHub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러분 Git에 가입을 하셨죠, 그죠? Git에 가입을 한 다음에 사인인해서 그럼 GitHub에 들어왔습니다. GitHub에 들어온 다음에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뭘 찾느냐니까 GitHub 내에서 VS Code TS Node 다음에 디버거 디버깅이라고 하는 뭐 상당히 좀 긴 것인데 VS Code TS Node Debugging 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는 방식은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눌러서 찾으면 되겠죠. 일단 가입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하나가 그죠? 검색이 됐죠. 검색이 됐으면은 들어옵니다. 자, 들어온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기 그러면은 오른쪽에 clone or downloa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아, 그 전에 먼저 포크부터 해야 되겠죠. 포크 위에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포크를 하십시오. 포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포크를 하겠느냐 따라다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포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Your Profile라는 하나 항목이 있죠. Your Profile에 들어오게 되면 프로파일에 이게 제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주로 VS Code TS Node Debugging이라고 이렇게 하나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이게 제 거예요. 제게 이렇게 방금 제가 포크한 것이 다른 사람이 한 건데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요. 자, 딱 들어와 있죠. 이게 뭐냐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GitHub에 가입을 한 다음에 포크라는 다고 했었죠. 이걸 이제 이걸 포크라는 거예요. 이걸 포크를 하게 되면 포크라니까 뭐예요? 포크라니까 물론 꼭 집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크를 볼까요? 포크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포크잖아요. 이 포크로 꼭 집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하니까 나한테 가져온 거죠. 그래서 GitHub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만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 블로그는 블로그인데 Git은 아주 특별한 블로그예요. Git은 블로그다. 특별한 블로그다. 왜 특별한 블로그냐니까 첫째 글을 올리는 그냥 단순한 글을 올리는 게 아니고 단순한 글이 아니라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드죠. 그렇죠? 또는 코드. 코드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또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허가 없이 마구 퍼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냥 내 블로그에다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키세스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내 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과정을 포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을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오느냐는 건데 그게 바로 협동 작업들입니다. 협동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다른 사람과 내가 공동으로 협동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가져오면은 이렇게 똑같은 것이 그죠? VS Code TS Node Debug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리파지토리에 찾아봤을 때 this 리파지토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적어놓은 작성한 사람은 사람이 이름이 어디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잘생긴 사람이 아주 멋진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고 있네요. 둡스키라고 한 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이 작성한 건데 이분이 작성한 것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든 것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에 보면은 Your Repository 해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 딱 보이죠. 그렇죠? 지금 이 페이지는 제 페이지입니다. 왜냐니까 현재 제가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제주로라고 하는 것으로 로그인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 화면에 보면 들어오면은 이렇게 딱 내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뜹니다. 블로그에도 보면은 블로그의 글들이 블로그에는 단순 하나하나의 글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나하나의 코드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따로 구별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제가 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걸 뭘 해볼까요? 다른 거 Angular 혹은 Material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Material Design인데 디자인이죠. Angular Material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포크를 하겠습니다. 포크로 하는 거 콕 집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 아이디로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나면은 이제 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아까는 하나만 있었죠? 조금 전에 또 가져온 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기록이 돼 있죠? Forked from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TypeScript. 여기는 JavaScrip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져온 프로그램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얘는 TypeScript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고 얘는 JavaScript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네 보니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에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메뉴들 각각의 의미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했었죠? 이걸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걸 설치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었죠?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VS Code TS Node Debugging이라고 하는 것 이 녀석을 밑에 보면은 클론 OR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거 선택한 다음에 Open in Desktop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 페이지가 열리면서 이렇게 딱 나타나요. VS Code TS Node Debugging 그대로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내가 가져온 거.
그리고 위에 보면은 뭐가 뭐 브랜치 마스터 있는데 요것의 의미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마스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면은 위에는 마스터 돼 있고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포크 했잖아요. 포크한 것은 일단 포크라고 하는 것은 포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다른 사람의 블로그 코드죠 그죠? 코드입니다. 코드가 기록된 블로그입니다. 코드를 내 블로그의 코드로 가져오는 것.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적혀 있는 코드를 내 블로그의 코드이고 이 블로그가 바로 기시예요. 프로그램이 오고 가는 블로그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럼 이 둘 다 이거 어디 있나요? 이 다른 사람의 기시에 있는 코드나 내 기시에 있는 코드나 다 전부 다 웹에 있죠 현재. 아 어디 있느냐니까 github.com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이게 포크예요. 그죠? 이것을 이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고치고 싶다. 좀 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컴퓨터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활동. 웹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웹에 있는 코드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는 것. 그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Open in Desktop이라고 하는 메뉴였습니다. 그 메뉴가 요거였죠. Open in Desktop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 다른 사람이 쓴 프로그램들 내용이 요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폴더가 세 개가 있고 그리고 파일이 또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그리고 리드미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컴퓨터 자동으로 가져와서 지금 다운로드 받아온 거예요. 얘가 다운로드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더를 열고 파인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정해 놓은 장소가 있겠죠. 다운로드 받으면 어디로 간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제 홈페이지 제 홈 디렉토리로 오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세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세팅하는 작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운로드 받은 것을 어디다 저장하나요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따로 녹화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제 주피트라고 하는 홈에 보면은 다운로드 받은 것이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보자. 보니까 조금 전에 받았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어떻게 다르나요? 아 방금 선생님이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금 파일 구성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까지의 작업을 보시면은 웹에 있는 코드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오픈 인 데스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진행했던 것은 처음에 노드를 설치했죠. 노드 JS에서 다음에 TypeScript를 설치했습니다. TypeScript lang.org에서 그리고 GitHub라고 하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GitHub라고 하는 곳이죠. 가입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GitHub Desktop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 컴퓨터에 설치한 거예요. 이것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온라인 활동이니까 따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해놓을게요. 그리고 GitHub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VS Code -TS-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크 해가지고 GitHub의 내 계정으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죠? GitHub의 내 계정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Open in Desktop이라는 걸 통해서 내 PC로 다운로드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PC로 가져왔습니다. 내 PC로 가져오니까 다운로드 받은 장수에 이게 지금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VS 코드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오픈하여서 자, 오픈 폴드. VS 코드는 우리가 여러 번 썼으니까 이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 방금 제가 주피트라고 한 것이죠. 여기 제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죠? 홈 디렉토리에 VS 코드 TS 노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글자가 좀 작긴 한데 그대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오픈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짜잔 하면서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들이 이렇게 VS 코드 스크린샷 SRC 다음에 둘 넷 다섯 개의 파일 이렇게 있죠. 이것들이 어디냐니까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여기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자, 둘, 넷, 다섯 개 파일 그대로네요. 그리고 세 개의 폴더. 자, 둡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깃허브 계정에다가 올려놓은 이 사람이 몇 개를 올려놨죠? 둘, 넷, 여섯 개를 올려놨네요.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것도 있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컨트리뷰션에서 in the last year 568번의 작년 한 해 동안 568번의 컨트리뷰션을 했다 돼 있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차차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가 13개가 있어요. 이분이 그 리파지토리가 뭔지 스타가 14개가 있고 팔로우가 하나 있고 팔로잉은 없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각각 의미가 어떤 건지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 이분이 올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 프로파일에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리파지토리는 두 개라고 돼 있네요. 그죠? 두 개. VS Code TS Node Debugging 하고 Material 방금 두 개 가져왔죠. 제 블로그예요. 이게 제 블로그가 이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렇게 둘, 넷, 다섯 개의 파일과 세 개의 폴더. 이 둡스키라고 하는 이분한테서 가져온 거죠. 그렇죠? 가져온 것이 그대로 복제가 되어서 여기 딱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복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클론 해가지고 다시 제 데스크탑으로 가져온 거예요. 제 데스크탑으로 가져오니까 여기 이렇게 딱 VS Code, TS Node, 다음에 디버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무슨 데스크탑이에요?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죠. GitHub 데스크탑. 자, 어디 있나요? 적어놨나?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따로 적어놓은 게 없네. GitHub 데스크탑. 근데 이거는 웹에 있는 코드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런 다음에 한 것이 뭐냐니까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오픈하는 거죠. 다운로드 받은 것을 자, 에디터. 그죠? 에디터로 열어본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와, 공부하는데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예,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단순하게 HTML과 CSS 굉장히 기초적인 거 살펴봤었죠. 굉장히 기초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속적으로 조금 더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공부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